버전 초코코코코코코코리 둘, 셋 스탠바이 큐 따자하오워머쉬 구구단 지금 플레이제이의 오샹쪼바오에서 구구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렛츠 플레이 我爱偶像韩国直送最新鲜单元这一周为各位观众朋友们访问到的韩流大明星就是大家最爱的九人女团酷酷蛋每次风格都大不同的他们推出了新歌Chococo 把歌曲和MV打造成巧克力工厂邀请大家一起进入酷酷蛋的音乐游乐园现在就跟着PlayJ一起跟他们聊聊吧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나는 나영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군단 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단 막내 혜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단의 작지만 강한 리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행복을 부르는 3단 회장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럭키걸 7단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9단 바람개비 미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단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6단 혜빈입니다. 다 단이 있나 봐요? 7단, 6단? 네. 네. 정말 꽉찬 무릎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 앨범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네. 네. 어떤 앨범이죠? 초콜릿 팩토리인가?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구구단이 극단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액트3 초코코 팩토리는 저희 네. 세 번째 발표된 작품이고 초콜릿 공장의 주인이 되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달콤한 초콜릿 같은 노래들을 선사하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네. 초코코와 더불어서 겨울에 어울리는 스노우볼 그리고 또 저희 구구단만의 당차고 건강한 유니크한 그런 매력이 돋보이는 럭키라는 수록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초코초코한 거 어떤 노래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 네. 저희 이번 3집 초코콘은요 영화 찰리앙 초콜릿 공장을 모티브로 해서 기묘하고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아주 중독성이 강한 노래입니다 네. 그럼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아, 네. 관전 포인트는 이제 후렴구에 네. 이렇게 코를 가리치는 안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누가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네 아, 시작 네. 그런 중독성 있는 노래로 우리 구단이 돌아왔습니다. 자, 보면요. 뮤비 촬영하면서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었는지. 네, 기묘하다고 하니까.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네.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코 낙원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낙원에서 네.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뭐 사슴, 다람쥐 이런 가짜 만들어진 동물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딱 진짜인 동물이 토끼가 깜짝깜짝 실제 토끼로 네. 촬영을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 앞에 강이 초코 강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초코가 아니라 페인트 강이라서 초코가 거기 풍덩 빠지면 큰일 난다고 감독님께서 그래서 촬영할 때 토끼가 빠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열심히 촬영하는 도중에 토끼가 자꾸 그 강으로 가려고 해가지고 아찔했던 순간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토끼도 초콜릿인 줄 알았나 보다 끈적끈적끈적끈적 또 다른 음악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에 낚싯대를 고정을 하고 네. 도넛을 먹기 위해서 제가 엄청 뛰는 촬영을 해야 되는 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제가 낚싯대를 허리에 이렇게 등에 고정을 해야 돼서 안에 장비까지 입고 그리고 낚싯대를 딱 고정을 했는데 이게 도넛이 달랑달랑 거리니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면 도넛이 계속 땅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이크업 분들이나 네. 저희를 스태프분들. 이렇게 네, 네. 스태프분들께서 수정을 봐주셔야 되는데 네. 도넛 때문에 이렇게 치느냐고 수정도 네, 좀 힘들었어요 도넛이 참 맛있는데 근데 네,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계속해서요 우리 구구단과 함께하는 재밌는 게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구구단과 함께하는 스타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절제 음감 구구단입니다 제시어가 있어요 제시어가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함께 할 건데 혹시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저 잘할 것 같아요 해보면 돼요 제가 먼저 해봐도 되나요? 그때 정말 잘하신 분이요 마지막 인사 한번 팬분들에게 진짜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하지.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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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저 고생하겠습니다. 네 네. 보자. 잘할 것 같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네. 아 뭐야. 와와 와. 저 잘했어요. 어 실력이야. 네. 할게요. 떨려. 떨려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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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돼 안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죠. 도전 도전 도전. 소영 미나 도전. 시작.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와 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겼어요. 네. 시작.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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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한번 팬분들에게 인사를 우리 건강이지 여기 가세요. 딱 여기까지 오늘의 진짜 오늘 에이스처럼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네, 단짝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초코코가 마지막 활동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곧 컴백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또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구구단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구단이랑 달콤한 크리스마스 보내요. 와, 미미양 대단하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부부당 아끼는 우리 팬분들에게 반짝 친구들에게 칭찬을 한번. 아 칭찬.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단짝들 정말 단짝들은 어디에 내주어도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단짝인데 언제나 뭐랄까요 관객석에서 큰 소리로 저희를 응원해 주실 때마다 그 목소리에 정말 감탄을 해요. 어쩜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구구단이 칭찬해. 아주 칭찬해. 근데 이번에 우리 멤버들끼리 한번 칭찬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옆 사람 칭찬. 옆 사람. 네. 그럼 혜빈님부터. 그럼 MC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는 건가요? 어떤 걸 칭찬할까요? 네. 저를 건너뛰고 이렇게 쌓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셀리를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셀리는 정말 칭찬할 일이 있어요. 한국어가 정말 많았어요. 중국인 멤버인데 한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늘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요즘에 진짜 네. 언니 이러지 않아요? 하는데 저보다 뭐야 너 한국인인 줄 알았어. 제가 이런 말을 요즘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셀리가 항상 그렇게 한국어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진짜 예쁘고 기특한 것 같아요.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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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리 한번 갈게요. 네. 그럼 저 혜연이에요. 네. 네. 혜연은 갑자기 손을 또 이렇게 잡으시네요. 혜연은 네. 언니 여기 한국이 여기 뭐지? 연습생부터 계속 언니 잘 도와주고 막 언니 뭐 이거 뭐야? 그건 뭐야? 그런 물어보면은 막 혜연은 막 천천히 말해주고 막 언니야 그거는 막 그렇게 말해주고 네 너무 너무 중국어세요? 중국어면은 멤버 몰라니까. 다 이해했어, 다 이해했어. 편하게 중국어세요. 从出道到现在，就是忙内一直在帮助我。有什么不懂的话，问忙内会，就是解释给我。真的很感谢忙内能够帮助我。
아, 리액션을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나? 그래 형, 근데 와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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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문 잡는 게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리더 하나 언니는 네.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되게 부담될 수도 있고 되게 힘들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꿋꿋이 잘 버티면서 팀을 위해서 되게 힘을 잘 써주고 그리고 이끌 땐 이끌고 또 같이 놀 땐 또 놀고 또 지적해야 될 부분도 이렇게 지적도 해주고 하면서 되게 저희 팀을 잘 이끌어가는 거를 되게 제가 칭찬합니다. 감히 감히 막내가 막내를 네 칭찬합니다. 뜻깊네요. 네. 막내가 막내를. 막내를.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세 번에 네. 잡아달래요? 에이 불편. 네, 세정이는 아무래도 그동안 구구단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지난 2017년에도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멤버들에게 힘든 내색 잘 하지 않고 항상 구구단 활동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정말 칭찬합니다. 진짜로 사실 뭐랄까 맏언니로서 지칠 때나 힘들 때가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언제나 진짜 흥을 잃지 않고 뒤에서 우리에게 흥을 돋아주면서 춤도 열심히 춰주고 진짜 그 흥을 같이 나누는 그런 언니가 되어줘서 언니랑 고맙고 그리고 흥에 손 안 잡으시네. 아니 이게 막상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막 소름 돋더라고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잡게 그리고 사실 진짜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를 대해줄 때마다 솔직히 고마운 데가 진짜 많아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소름 돋아. 우리 미나. 미나 이제 좀 있으면 또 20살이 되는데 그러네. 이제 또 그동안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애교로 언니들을 즐겁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갑자기 뭐야? 내가 애교했을 때 다들 반응 없잖아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 맞아. 너무 귀여웠어. 감사합니다. 기다리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자 올 때가 왔어요. 혜빈 언니. 일단은 제가 진짜 말하지 않아도 알죠? 일단은 제 인생에서 저를 가장 많이 바꿔놓은 언니. 라서 사람이라서 진짜 일단 너무 고맙고 왜냐면 제가 원래 항상 집순이에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항상 저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걸 되게 산책하고 그런 걸 많이 즐기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좀 더 네 지금 가벼운 몸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훨씬 좀 더 산책을 즐겨 하게 돼서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은 땡큐! 네. 자, 기다립니다. 저번 아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 안 받았군요 칭찬을. 네. 아 진짜 손을 못 잡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네 나영이는 이제 나영이랑 저랑 동갑인데 친구로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런 점이 되게 고맙고 그리고 언니들이 챙겨주지 못한 약간 동생들을 먼저 이제 애교로 나영이만의 애교로 동생들과 언니들을 중간에서 많이 연결해주고 약간 융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럴 때 너무 고맙고 항상 그런 점 네 계속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우리 앞으로 활동 계획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구구단이 이번에 전체
지난 유닛 멤버에 이어서 전체로는 이제 또 오랜만에 컴백을 했었는데 네. 초코코라는 곡으로 재밌게 또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뭐 팬 여러분들하고 소통의 시간도 자주 가졌었던 것 같아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재밌는 즐거운 작품으로 여러분들 앞에 또 보여드리려고 나타날 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